642년 8월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신라 궁궐에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물론 선덕여왕의 숨이 턱 막힐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산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신라의 대야성이 백제에게 함락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전 전투와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자, 대야성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 합천인데요. 문제는 낙동강에서 수도 경주까지 직선거리로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수도 경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선덕여왕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타파하고 신라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백제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네. 선덕여왕은요, 이 위기의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김유신과 군사를 보냅니다. 바로 암양주, 지금의 경북 경산 지역입니다. 자, 위치를 좀 잘 보세요. 이 암양주가 수도 경주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암양주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뚫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덕여왕은요, 암양주에 이 군사를 집중 배치해가지고 백제 침략에 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김유신이 암양주를 지킨 이후 다행히도 백제가 더 이상 경주를 진격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643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첩보가 들려옵니다. 바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을 맺고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큰일 났군요.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의 대중국 외교의 거점인 당성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신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이후에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데요.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라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고구려와 손을 잡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 소식에 다급해진 선덕여왕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백제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선덕여왕은요, 당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사신의 말을 들은 당황제는 우선 두 가지 계책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왕과 관련된 계책을 내놓습니다. 여왕과 관련된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라 사신은 크게 당황합니다. 여기서 문제! 당 태종이 신라 사신에게 말한 여왕과 관련된 계책은 무엇일까요? 됐나? 네, 자. 일단은 그 여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뭐 너희들에게 더 좋은 뭔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자, 여기를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여왕을 바꿔라! 에? 예, 방향은 좋았습니다. 네, 일단 오답. 네. 정답! 네, 정답! 자. 당나라에 있는 누군가를 당신의 그 신라의 왕으로 앉히겠다. 그겁니까? 네. 거기서 끊겠습니까? 아까 또 길다고 하셔가지고. 정답! 거기서 끊겠습니까? 정답! 네네, 일단. 정답! 오! 그러니까 당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서 편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종친을 보내 신라 왕으로 삼고 보위하도록 하겠다. 그거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노골적으로 여왕을 비웃고 모욕하는 그 발언은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고. 당장 알겠다고 말할 수 없었던 신라 사신은 사실 그대로 선덕 여왕에게 당태종의 제안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당태종의 제안을 들은 선덕 여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뭐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도 나겠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좀 처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례하고 모욕적인 당황제의 연사에 아마 속으로 치가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선덕 여왕은요, 몇 개월 후 작심한 듯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오. 자, 그런데 이때 선덕 여왕은 의외의 물건을 사신에게 함께 보냅니다. 사신의 손엔 선덕 여왕이 보내는 신라의 토산물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뭐지? 선덕 여왕은요, 모멸감을 느끼긴 했지만 신라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당나라와 척을 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와. 일단 당태종의 비위를 맞추고 달래려고 했던 겁니다. 교수님, 선덕 여왕의 이런 노력이 통했나요? 물론 당나라에서 직접 군사를 지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서 신라를 공격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당나라와의 일전이 급해지니까 신라에 대한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전까지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신라. 그런데 이때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공세가 느슨해지니까 선덕 여왕이 그 틈을 타서 백제에게 빼앗겼던 성을 찾아와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이때 선덕 여왕은 김유신을 장군 가운데 최고 지위인 대장군으로 임명하죠. 그러니까 김유신을 전적으로 믿고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겁니다. 와, 김유신 얼마나 큰 부담으로 가다갔을까. 큰 부담도 부담이었지만 또 다른 말은 어땠을까요? 부담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막 사명감도 생기고. 믿고 맡겨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왕의 신임을 받은 김유신은요, 백제 가해성을 비롯해서 7개의 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백제군이 또 신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또? 진짜? 이때 선덕 여왕의 믿을 구석은 누구밖에 없다? 김유신. 그렇죠. 선덕 여왕은 급히 김유신을 조정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집이 코앞인데 이런 얘기 또 들은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아, 이제 좀 지쳐서 이제 좀 쉰다 하고선 아이고 좀 쉬자 했는데 갑자기. 아시잖아요. 한번 링에 올라가서 한번 쏟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저 그래 선수들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몇 달 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래요. 갑자기 저렇게? 네. 아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당신이 나를 한번 올라가라고요? 일부러 져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때 선덕 여왕이 김유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존망이 공의 한 몸에 달렸으니 바라건대 수고로움을 꺼리지 말고 가서 이를 도모해 주시오. 와. 진짜 대단한. 근데 뭐 명이니까 일단 받들지만은 그냥 가면서 계속 잠깐이라도 잘 수 있는 방법을 구했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김유신은요, 결국 집에도 못 간 채 또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김유신은 선덕 여왕에게 충성을 다했고요. 선덕 여왕은 승전고를 올리는 김유신을 무한 신뢰했습니다. 어느덧 647년, 선덕 여왕이 재위한 지도 16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덕 여왕의 나이는 60세 전후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자, 이제 선덕 여왕은 이대로 신라가 평안을 찾고 부디 자신을 이을 다음 왕이 신라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 647년 1월 선덕 여왕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장한 군사들이 선덕 여왕이 있는 성 문턱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비담의 난, 비담을 필두로 일어난 반란이라 우리는 비담의 난 이렇게 부르죠.
대체 비담은 왜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 왜였을까? 왜냐면 집권 말기에 접어든 선덕여왕이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를 정할 때가 온 거예요. 네. 이때 선덕여왕이 선택한 후계자. 그 후계자는 바로 선덕여왕의 사촌동생 승만공주였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선덕여왕이 승만공주를 후계자로 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왕에 오를 수 있는 조건 1순위는 바로 성골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선덕여왕은 자식이 없었고 왕실에 유일하게 남은 성골은 승만공주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담과 일부 구귀족세는 다음 왕도 여성이라는 사실에 반발심이 커지면서 나는 일으킨 거예요. 대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옵니다. 자, 난이 일어났어요. 자, 선덕여왕 위기입니다. 누굴 불러야 되겠습니까? 김유신! 말목자른 김유신, 동일문무왕. 예. 김유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김유신! 네, 말목자른 선덕여왕은 곧바로 가장 신임하고 아꼈던 장수 김유신을 부릅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라 명하죠. 출격한 김유신은요, 월성에 진을 쳤고요. 선덕여왕 역시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경주가 이게 다 실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멋있다. 반면에 비담이 이끄는 반란군은 명활성에 진을 칩니다. 그렇게 두 진영은 10일간 공격과 방어를 계속했지만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비담의 진영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때 비담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조하단 기억나십니까? 아, 그 큰 별이 선덕여왕. 저요? 아니, 그 선생님이요. 아니, 그 당시 채쌤 말고요. 네. 큰 별이 이제 선덕여왕 궁 쪽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 징조가 여왕이 질 징조라고 말하면서 이제 군사들 이제 기세를 이제 막 끌어올렸죠. 아유, 좋습니다. 맞나요? 아, 정확히 맞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비담은요, 큰 별은 여왕을 뜻하는데 월성에 떨어졌으니 이건 필히 여왕이 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김유신 기억나세요? 이때 김유신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불 붙여서 연을 날렸나? 띄어가지고 아, 별이 다시 올라갔다. 별이 오른다. 약간 그렇게 분위기를 바꿨던 거 맞나요? 맞습니다. 와,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김유신이 불타는 연을 띄운 다음 날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 결과 왕실 군사들의 사기는 다시 끌어오릅니다. 결국 김유신은요, 비담과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이후 비담과 관련자 30명은요, 참수형에 처해지죠. 목숨 걸고 비담과 반란군을 진압한 김유신. 자, 이 김유신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선덕여왕. 네, 선덕여왕. 하지만 선덕여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요? 선덕여왕은 반란이 벌어진 도중에 숨을 거두었거든요. 아, 진짜요? 도중에 죽은 거였네. 네. 아, 도중이었구나. 아니, 그렇게 한 줄 알았네. 그렇게 647년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선덕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선덕여왕이 생을 마감하고 그 뒤를 이은 건 사촌 승만공주였습니다. 바로 신라 28대 왕 진덕여왕입니다. 그리고 진덕여왕 사후 김춘추가 제29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했고요. 김유신과 함께 백제를 드디어 멸망시킵니다.
이후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 즉위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렇게 676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최종 승자가 됩니다. 선덕여왕대에 성장한 김춘추와 김유신이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사 최초의 여왕으로 섬세한 예측과 선관으로 신라를 지켜냈고 삼국통일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선덕여왕. 시대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했던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편견에 사로잡혀 한계를 결정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